자기로부터 키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대추나무에 참새가 앉아갖고 울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. 자, 지난밤 영하 1도로 내려갔던 제 거리대 다육이들은 제가 어젯밤에 너무 늦게 오는 관계로 비닐 하나 덮어주지 못했어요. 그런데 서리는 내린 것 같지가 않네요. 참 다행입니다. 서리가 내렸다면 아마 그 서리 맞은 곳이 새까매가지고 못생겨지고 나중에는 다 우두둑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다육이 키우면서 서리 피해는 한 번도 이렇게 겪어보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사실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추위에 약하다고 제가 일러드린 그 다육이들 먼저 보려고 지금 나왔어요. 보면은 얘가 지금 색감이 약간 이상하죠? 아, 참. 지금 온도가 몇 도냐면 제 베란다 안쪽의 온도가 4.3도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겨울을 나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침, 저녁으로 이제 온도를 살피게 되는데요. 아시겠지만 이 베란다 안도 베란다 위쪽과 중간 쪽, 바닥 쪽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. 심지어 한 1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답니다. 그래서 이제 추위에 조금 더 약한 다육이를 어디다 놓으셔야 되냐면 위쪽에다 배치를 하고요. 창가 쪽에 위쪽에 배치하고 창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. 한겨울이 됐을 때 필요한 용품 중에 뽁뽁이가 왜 필요하냐면 창문에서 떨어지는 냉기가 다육이 얼굴로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뽁뽁이가 필요하고 신문지 덮는 게 필요한 겁니다.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영상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육이가 추위를 타냐, 신문지를 왜 덮어주냐, 뭐 덮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육이가 추울까 봐 덮어주는 건 사실 맞지만 뭐 다육이한테 체온이 있으니까 체온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냉기, 대류순환으로 생기는 그 떨어지는 그 냉기를 다육이한테, 다육이 얼굴에 직접 쪼여주지 않기 위해서 신문지를 덮는 거지, 혹시 다육이한테 뭐 따뜻하라고 덮어주는 거 아닌 거 맞습니다. 그래도 신문지나 뽁뽁이, 뭐 비닐, 이런 거 덮어주는 거,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정말 추울 때는 그렇게 했어요. 베란다 안쪽에서. 창문과 가까이에 있는 다육이한테 떨어지는 냉기를 막으려고 그거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, 자, 말 길게 하지 말고, 다육이들 멀쩡하냐? 지금 보기에는 멀쩡해요. 멀쩡한데, 지금, 자, 추위에 가장 약하다는 라울도 밖에 있었거든요. 라울 지금 밖에 있어서. 라울 봤는데, 제가 보기엔 이거 라울 지금 멀쩡하거든요. 근데 또 모르죠. 이따 오후에 왔더니 얘가 이상해져 있을지. 근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멀쩡한 것처럼 보여요. 왜냐면 얘도 이렇게 초록초록해서 물이 안 들어서 어린애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린애는 아니에요. 제가 이거 한참 키웠어요. 1년 이상 키웠기 때문에 어린애 아니고 특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키운 지가 지금 3년째 되기 때문에 애가 아니거든요. 어린 다육이 아닙니다. 뭐 누다 특히 이런 세덤 이런 아틀란티스는 추위에 굉장히 강해요. 추위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약하다고 했던 우리 요거 까라솔 그다음에 요 썬버스트 제가 봤을 때 썬버스트도 지금 멀쩡합니다. 다른 거리들 지금 이쪽 거리들 말고 저기 뭐야 그 지벨파 위는 뭐더 괜찮습니다. 오히려 걔네들은 뭐 화분 속에도 바짝 말라가지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오늘 해가 천천히 기온이 천천히 올라가잖아요. 그럼 괜찮아요. 혹시라도 여러분 냉해 땡땡 얼은 다육이들 어떻게 하면 되냐? 절대 따뜻한 곳에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. 그냥 그늘진 곳에서 서서히 그 얼었던 게 풀려지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. 품종별로 추위에 약한 다육이가 있기도 한데요. 특히 이제 이런 냉해에 못 견디는 컨디션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이 냉해에 못 견디는 애들이 분갈이를 해서 뿌리 활착이 안된 다육이들. 그다음에 또 하나 물을 많이 먹고 있는 다육이들, 화분 속에 젖은 다육이들, 뭐 요런 컨디션이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애기들도 이런 그 묵둥이들보다는 덜 견디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기들이 뭐다 같이 막 어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왜 어느 점이 그 어느 점 이하의 온도에서도 물이 어는 온도에서도 다육이들이 얼지 않고 버틸 수 있냐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소나무 이파리가 왜 얼지 않는지 생각하시면 되고요. 지금 낙엽도 들지 않으니까 단풍도 들지 않은 저 단풍나무하고 옆을 보면 저 나무 이제 저런 애들 다안 얼었어요 지금. 그거는 이 온도가요, 서서히 영상에서 영하로 한 2시간 정도만 내려가는 거고요. 그게 여기도
영하로 막 내려가는 일은 사실 드물어요, 여러분. 그리고 또 하나는 거리대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베란다 안쪽, 그러니까 베란다 안의 열기가 무시 못해요. 그 열기가 거리대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살살 밀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쉽게 얼지 않습니다. 이건 제가 경험에 의하면 사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. 베란다 거리대 생활하시는 분들은 베란다에 딱 나오면 아래층 문 열어놨을 때 아래층에 그 열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하우스에서 바로 구매해 온 다육이들, 그 다음에 베란다에서 너무 따뜻하게 키웠던 다육이들은 이런 추위에 다육이가 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한 거고요. 이렇게 저처럼 계속해서 거리대 밖에서 키웠다거나 하우스 밖에서 키웠다거나 노지에서 키우셨던 분들은 이런 추위 가지고 다육이들이 얼거나 뭐 냉해를 입거나 그렇지 않습니다. 다육이들은 생각보다 추위에 굉장히 강해요. 물론 여름에도 강하지만은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얘네들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.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소나무가 겨울에 얼지 않는데 그 소나무가 어느 점이 영하 18도인가 그렇게까지 낮아요. 그거는 이 세포가, 이 입장 하나의 세포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세포가 있고 세포 주위에 있는 이런 막들이 또 있잖아요. 그래서 세포 안에는 끝까지 얼지 않고요. 세포 주위를 흘러다니는 그 물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다육이가 겨울에도 영하 뭐 2도, 3도에도 얼지 않게 혹은 보면 얼은 것처럼 보여요. 얼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세포 벽이 무너지도록 얼은 게 아니라 세포 안쪽에는 얼지 않고요. 세포벽 주위를 타고 다니는 그쪽만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지만 더 낮은 온도로 떨어지면 세포 전체가 이게 얼게 됩니다. 세포 전체가 얼게 되면 그러면 세포벽이 터지면서 얘가 그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온 상추처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추위에 막 엄청 막 이렇게 얘네들이 약하냐, 관엽식물처럼 그렇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해봐가지고 이번 추위에 오늘 잠깐 반짝 추위예요. 반짝 추위에 이 다육이들한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냥 믿고 있었답니다. 이 먼노가 이렇게 예뻐졌죠? 먼노 예뻐졌고요. 파랑새, 그다음에 이거 지금 이거 브론즈 예쁘죠? 지금 지나가시는 분이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어떻게 멈춰서 보고 계셔갖고 제가 민망했어요. 자, 요거는 지금 이 얘네들 지금 라일락이나 뉴에네진주도 괜찮아요. 어머, 어떡해. 지금 추우니까 세상에 저 파리가 저 페리도트 밑에서 뭐야, 지금 잠자는 거야, 어떤 거야? 떨어지지도 않아요. 아우, 새들은 그냥 아주 바쁘죠? 그래서 이건 서리가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쪽 거리대가 멀쩡한 거 보면 다른 쪽 거리대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. 뭐 시래기 위쪽에 가보면 되지만 목대가 있는 애, 납작한 애, 아프리카 식물 얘는 좀 치워줬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메, 얘도 같이 나와 있었네. 어머, 어떡해, 너 괜찮니? 추워갖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것 같은. 그 다음에 처음에 해리와슨 상태를 보고 이 해리와슨이 약간 조금 좀 그런가? 라고 했는데 괜찮습니다. 지금 시간이 8시 한 10분, 15분 정도 되는 시간이고요. 지금 제 베란다 안쪽의 온도는 영상 4.5도. 이게 그 해가 나면서 온도가 사실 빠르게 상승을 해요. 빠르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영상 한 11도 정도 아마 온도를 유지할 거고요. 해가 들잖아요. 거리대에 해가 들면 여기 온도가 또 30도 바로 밑에까지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다육이들이 바람이 불지 않은 상태에서 해를 쪼이게 되면 그 정도 온도까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. 지난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제 다육이들 보여드려요. 근데 여러분들 그 시작하시는 다육맘들이 님들 절대 저 다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지금 이 수연이 같은 경우에도 추위에 굉장히 약한 다육이에요. 그래서 어저께 제가 프리티 다육을 다녀왔는데 프리티 다육 사장님도 괜찮다고는 하시지만 수연이, 그 다음에 그 칼랑코에 속 애들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라울이라든가 염자라든가 요런 다육이들은 전부 다 안쪽으로 들이거나 그 다음 비닐을 다 덮어가지고
바람 막아주고, 그 다음에 혹시 내릴 서리를 다 막아줬어요. 그래서 요런 날씨에 가장 무서운 건 서리예요. 서리이기 때문에, 지금 서리를 피해를 입으면 그 화에는 상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또 저희하고는 다른 아주 그냥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농장이 전해주는 정보하고 저처럼 이렇게 거리대에서 키우는 정보, 그 다음에 베란다에서 키우는 정보, 그 다음에 키핑장에서 키우는 정보가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농장에서 전해주시는 정보가 가장 안전한 단계의 정보예요. 그러니까는 나는 다육이를 좀 안전하게 키우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농장에서 전해주시는 정보를 바탕으로 다육이 키우기에 어떤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. 마르쉘 너무 예뻐졌죠. 마르쉘 예뻐지고요. 파랑새가 아기가 곰새 예뻐졌고요. 이 라우이도 너무 예뻐졌어요. 지우개 러블리 로즈는 세 개가 다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. 아메스트로. 정야 색감 보세요. 너무 예쁩니다. 이 초록초록 했는데 수연이가 약간 조금 민망했나 보죠? 예뻐졌습니다. 그리고 이 희성미인은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것 같습니다. 막 물 많이 먹고 초록초록. 아, 이 멘도사가 의외로 또 여러분 치유에 굉장히 강해요. 그랍토 페탈룸 속이 추위에 굉장히 강합니다. 셋업류하고 또. 그러니까 셋업류 중에서 이 라울만 약하지 대부분 셋업류는 또 추위에 강해요. 셋업류는 또 추위에 강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또 다르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얘는 추위 엄청 강한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약하고 그래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요 녀석들 다 멀쩡합니다. 뭐 사실 멀쩡한 거는 이따 내일쯤에 알아볼 수 있어요. 내일쯤에 얘네들이 진짜 다 멀쩡한지. 이상이 있으면 며칠 있다가 막 까맣게 물러진다거나 투명해지는 거는 왜 그러냐면 세포 조직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얘네들이 막 나타납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. 일요일 오전 지금 영상 4.5도의 날씨, 그 다음에 지난밤 영하 1도의 날씨를 보낸 제 거리대 다육이들 보여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